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활동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빠졌습니다. 네. 어제도 무슨 집회에 참석하신 것 같던데. 어제는 집회라기보다는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한 거죠. 네. 뭐 광복절 기념식은 정부가 하게 돼 있지만, 네. 뭐 정부가 뭐 가짜 광복절 기념식이라고 광복회도 선포하시고 불참했기 때문에, 네. 그 뜻을 저희가 따라서 진짜 광복절 기념식을 시민과 함께 만들자. 여기서 이제 효창원 3의사 묘역,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님이 숨쉬는 안장에 계시는 그곳에서 한 500명 정도 모여서, 네. 광복절 기념식하고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까지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처음이죠? 광복절 행사가 이렇게 두동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죠. 아, 걔들이 얘기하는 광복절 이후에 처음이죠.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이고, 뭐 광복회 생긴 게 내년 되면은 60년, 네. 올해가 59년인데 네. 광복회 생기고 처음이고.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특정한 개인, 단체, 정당, 그렇지. 정부에 독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 우리 모두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독립운동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정부에게 그것을 일임한 것인데, 네. 정부가 독립운동 정신 계승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네. 1917년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선언서가 발표됐는데, 3.1운동 터지기 2년 전이죠. 네. 그때 선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9년 8월 29일 순종이 나라를 포기했을 때, 그 권력은 어디 갔는가. 일본 놈들 뉴라이트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없어졌다고 보지만, 네. 망국이다, 없어졌다지만, 그때 대동당의 선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황제 주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이 왔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마지막 날은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네. 한 번도 이 땅에서는 주권이 없어진 바가 없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예. 뭐 대한민국 정부가 가짜 광복절 기념식 하기 때문에, 예. 진짜 광복절 기념식을 어제 저희가, 네. 맥을 이었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정부는 무슨 정부입니까? 제가 어제 집회 때 그런 말 했거든요. 행진하면서. 예. 이경영에 호가 생겼다. 호? 호. 밀정. 밀정. 네. 엊그저께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랬었는데, 아마 그런 많은 분들은 대통령 주변에 밀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하지만 저는 거꾸로 대통령 스스로가 밀정이다. 윤석열이 밀정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과거 일제시대 때 밀정들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 이제 영화 밀정에도 나왔지만은, 네. 밀정은 너무나도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옆에. 그래서 비밀회의를 하면 그 비밀회의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겠는 그 말에 누가 반박을 했다. 그 현장에 있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일본 정보 자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밀정에서 2016년도에 그 이정재. 예. 바로 아주 잘 그린 겁니다. 예,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 설마 저 사람일 줄이야. 그러니까 미 군정 3년 동안에 그 누굽니까? 백범 선생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가 명확하다. 일본 군이라든지 면장 면석이 명확하지만은 이제는 해방이 됐는데 친일파가 안 보인다. 그렇지만 친일파 잘 보면 보인다. 그 친일파가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명확하죠. 일제시대 때는 밀정, 예. 그놈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밀고 해서 잡아놓고. 알 수 있죠. 조선 출신 순사, 면장, 면석이 딱 알 수 있지만 해방 이후에는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딱 백범이 얘기해요. 그 친일파들이 지금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게 윤석열인 거죠, 지금. 아니, 그동안엔 좀 이 사람들이 잠복해 있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네. 밀정 소리를 듣는
끝까지 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저, 박정희는 그 수조가 친일파고 박근혜는 친일파의 딸인데 이제 세대도 지났고 친일파 다 죽었는데 네. 설마 아무리 보수 야당, 보수 정당의 대표,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네. 친일과 관련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 80년이나 네. 90년이나 100년의 생명이 없어지면 역사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히틀러가 죽은 지 1945년에 히틀러가 죽었긴 했지만은 지금도 히틀러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오나치즘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나쁜 제국주의적인 생각, 사대주의적인 생각, 친일파들의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어지고 오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는 제도로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나쁜 제도, 그중에 교육제도도 하나이기도 하고 군사문화도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학교 현장이나 군대 현장에서 일제잔재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이런 경우죠. 난민 반대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인종주의적인 것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쉽게 말하면은 백인에 대해서 왠지 우리가 좀 잘 대해주고 싶고 왠지 흑인에 대해서 왠지 좀 멸시하는 마음이 있고 동남아 이런 분들 멸시하고 또 중국인도 좀 멸시하고 미국 교포들은 왠지 좀 잘해주고 싶고 중국 교포는 왠지 좀 멀리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이 다 일제시대 만들어오는 이데올로기고 멘탈리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계급을 매겼어요. 첫 번째는 백인, 2등은 황인, 3등은 흑인. 우리 아시아에서 태어난 우리 일본은 너무 불행하다. 왜? 이런 열등한 한국과 중국을 이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옮길 수는 없지만 일본 열도는 옮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탈아 입구. 후쿠다가 한 말이 그거거든요. 탈아 네. 입구 해야 된다. 아시아를 탈출해서 구라파로 들어가야 된다. 땅은 옮겨가세요. 그냥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안중근 의사는 전혀 반대죠. 네. 동양 평화론을 주장하셨거든요. 야, 우리 동양 3국이 누구는 좀 더 발전하고 누구는 좀 더 덜 발전하고 누구는 문명되고 누구는 좀 야만해지고 네.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 경제를 이루자. 그래서 공동 경제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밥그릇이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화폐 공통 화폐를 주장하셨어요. 엄청난 겁니다. 네. 그걸 지금 몇백 년 흘려서 지금 유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유로보다 엄청 앞서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왜? 화폐 경쟁체가 되면은 싸움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이웃인데 좀 잘난 이웃, 못난 이웃, 같은 친구도 좋은 친구, 못난 친구 있어도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생각을 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배척하는 것. 이 배척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 논리인 거죠. 본래는 윤석열 정권에서 48년도 어제 8월 15일 날 48년이 건국절이다 라고 네. 선포하려고 했었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2007년 8년도 그 뭡니까 MB 정권 초기에는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대놓고 그리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번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이렇게 명시하려고 한 것보다는 더 교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한 건데 네. 지금 저들이 지금 다시 내세우는 주자 중에 하나가 이승만뿐만 아니라 송진우를 다시 내세우고 송진우 예, 고아 송진우를 내세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선수들이 없었다. 대표 선수가 너무 부족했다. 그렇지. 이승만은 좀 부족하다. 아... 그 장덕수라든지 송진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꾸 내세우면서 미군정 3년 동안에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뿐만이 아니라 송진우도 있었고 장덕수도 있었고 더불어 김성수도 있었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구도예요. 네, 그러니까 딱 그냥 간판을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대표 선수들을 계속 바꾸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1948년도 건국절에 숨어있는 거는 좀 미군정 3년이라고 보여져요. 미군정 3년 기간에 미군정 3년 기간에 남한에서 암약하던 독립운동을 했다는 경력을 가지고 남한에서 암약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조금 친한 사람들을 좀 우리가 깨끗이 청소했다. 그게 봐라. 청소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아. 북한은 지금 저렇게 모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남한에서 이 붉은 무리들, 용공 무리들을 척결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김정은과 똑같은 나라에 살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먹혀요. 왜냐면 젊은이들이 북한 내에서 호감이 엄청 떨어져 있고 네. 중국에도 호감이 떨어져 있고 요즘 웬만한 젊은이들 10명 이상 여행 가는데 일본은 10명 이상 여행을 무리로 가도 네. 중국은 단체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중국에 여행 간 단체로 가는 여행 가는 경우는 젊은이들은 딱 하나예요. 네. 독립운동 유적지도 없다. 아. 예.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이유도 독립운동 유적지답사. 거기에 홍범도라든지 이동의 자취가 있거든요. 그런 자취도 이제 몰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범도 장군 흉상도 철거하고 싶은 것이고 아... 그래서 혐중, 그 혐러, 네. 혐북을 네. 이걸 젊은 세대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장 못하니까 역사로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봉오동 청산리, 브라디보스톡도 가지 마라 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년도에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나라를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 지금 김정은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북한 주민처럼 못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 없는 거죠. 김구 선생부터 아, 관심 없는 거죠. 관심 없는 거죠. 테러리스트 백범의 책이 나왔잖아요. 그 정안기인가? 네, 정안기라고. 정안기는 그 반일 종족주의 저자기도 해요. 예, 맞아요. 종족주의는 여러 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 정안기는 또 독립운동사 전공도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래요? 이제 박사학위 받았는데 정치사로. 근데 이 정안기의 그 테러리스트 김구도 중요하지만 2년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충성과 반역이라고. 충성과 반역. 이것도 막 저는 읽으라는 말씀 안 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릴 거니까. 우리만 보면 돼요. 알아두세요. 예, 이 책 사지 마세요. 예. 충성과 반역도 충격적인 책이에요. 1938년부터 43년까지 한국 이 조선 땅에 그 미 일제 강점기에 일본 특별 지원병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중일 전쟁 38년 중일 전쟁 이후에 조선 그 이전에는 중일 전쟁 이전에는 조선인들에게 총을 주지 않았어요, 일본. 그런데 이제 중일전쟁에 밀리니까 네. 조선인들에게 총을 줘야 돼.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제목은 지원병이지만 강제로 끌려갑니다. 육군 특별지원병. 근데 이 한 18,000명이 전선에 투입되거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현장 전투 경험, 풍부한 전투 경험을 습득해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지킨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특별지원병은 우리는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친일파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일제강점기의 희생자라고 표현하거든요. 희생자들. 희생자들이 오히려 호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시기에 광복군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광복군은 전투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정한계 주장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아니고 기관이 될 수가 없다. 바로 어쨌든 간에 총 쏘고 해봤던 사람들, 특별 지원병들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뿌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역사 교과서 새로 쓰고 있는 것이 또 이제. 그 이제 그 작당들이 하지 않겠어요? 전 역사 교과서도 만들. 이 주장을 그냥 과거에 그냥 뉴라이트들은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돈 내가지고 했죠. 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 정한계 주장이 독립기념관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산이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지 국사편찬위에서 좋은 주제야. 한번 더 연구 발전시켜봐. 혼자 쓰지 말고 여러 명 써봐. 연구 지원금 줄 수 합법적으로.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우리 세금으로.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그 건국절 선포 계획은 일단은 실패한 건가요? 선포는 안 했지만 아마 그 내용적인 것은 계속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 산하 역사 사단체장이 다 됐기 때문에 이미 내용적인 세팅은 됐다는 거죠. 예. KBS 김희가 여기 할까요, 말까요? 하시죠,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아유, 진짜 그거. 뭐, 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편성이라고 하는 것.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편성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아무리 많이 찍어도 편성에서 빼버리면 방송 안 나가는 거니까요. 네.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공감 능력 많이 하게 하는데,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옛날 무슨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 여성 비하하고 말이죠. 전라도 비하하고 말이죠. 뭐, 깡패들 다 전라도 출신이고 네. 말이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편성에서 다 걸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체가 그런 감수성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감수성, 독립운동에 대한 감수성이 공영방송에 편성 책임자 사이에 없다는 거죠. 아니, 실장님, 저는 광복절 0시에 그 오페라 라비부인을 튼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김이가 여가 나오고. 예. 그리고 일본의 여자가 뭐 김원호 입고 서 미군 장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나오고. 네. 그거 일부러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실수라고 볼 수 있나요? 의도적이면은 NHK 한국 지부죠. KBS가 아니라 이제 JB. 이게 총독의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저는 KBS에 좋은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편성 책임자로 다 가지 못하고 좌천됐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가요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희가요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용 부르지 마시고요. 김희가요는. 천왕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낄 수 없지 않은가. 구르는 돌에 이끼가 낄 정도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가. 그러니까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토록 천왕 그의 일가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황은 포레버죠. 천황 포레버 이런 얘기인데. 일본 제국주의가. 근데 실은 이 기미가요도 실은 그 제대로 된 그 정의가 동북아 질서에서 1945년 이후에 제대로 저기 정의가 실현됐다면 기미가요가 금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네. 독일 국가가 지금 있는데 독일 국가는 하이든이 작곡한 건데 가사가 원래 3절까지 있어요. 네. 1절, 2절, 3절 있는데 지금 히틀러 죽은 다음에 예.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요. 예. 2절, 3절은 금지입니다. 1절만 부릅니다. 독일은 현재 1절만 불러요. 왜냐하면 2절, 3절 내용이 뭐냐면 약간 독일 국뽕이거든요. 독일 여자는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독일 맥주는 제일 맛있고 독일의 자연은 가장 좋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들으면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독일이 히틀러 경험했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칫 독일 민족 우월주의로 갈 수가 있다. 그 우월주의에서 유태인들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분란의 신을 없애기 위해서 2절 3절은 아예 금지. 2절 3절 부르면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근데 똑같은 노래 기미가요가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는 거고 일본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역시 일본은 과거 청산 못했다라고 손각질을 하지만 그것이 KBS에 방송됐다. 손각질을 누가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오히려 그거 하나가 이제 뭐 설레가 되는 것이죠. 아니 김미가 왜 틀었잖아 광복절에. 어때 작품인데 예술 작품인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가장 중요한 게 상징인 천황 예. 신으로 만들어 놓고 네. 복종해라. 네. 어? 우리 신민이다. 네. 그래서 야 군대 가서 싸워라 이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김미가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미가요를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서 좀 감각이 떨어지시겠지만 5.18 공영시에 애국가가 나오면서 전두환 얼굴이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또는 뭐 5.18 기념식에 방송 사고라도 전두환 얼굴이 5초라도 나갔으면 그 책임자 가만 놔뒀을까요? 보훈 담당 책임자 좌천됐을걸요? 징계받았을걸요? 아마 국무위원, 국무총리 아마 사퇴감이에요. 그런데도 뭐 사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사과 매출하고 끝이죠. 네. 자 이승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승만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 입각해서 네. 정말 제대로 해외 독립운동을 했는지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승만의 예. 평가를 제가 한 평가가 아니라 제가 한번 예. 불러드릴게요. 네. 이승만의 평가를 누가 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 예. 좀 적나라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이승만에 대한 평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해방 16년에 남한에서는 이승만 노인의 눈 어두운 독재와 부패한 자유당 관련 중심의 해방 귀족들이 날뛰어서 민족의 장례는 어두워만 갔다. 마침내는 4.19의 반독재 학생 혁명을 유발하고 말았다. 라는 이승만에 대한 혹평이거든요. 아, 예. 이분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어느 한 분이 평가한 겁니다. 누굴까요? 윤보선입니까? 아닙니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한 거예요? 네. 1962년에 박정희가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승만이 권력의 눈먼 노인이 이렇게 다유당 사람들과 권력에 취해가지고 날뛰어가지고 4.19 혁명 발생했다. 박정희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65년도에 이승만이가 하와이에서 죽거든요. 네. 만 90의 나이에 죽는데, 그, 뭐, 건국전쟁 영화도 그렇고, 네. 어제 방영된 기적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그렇고, 네. 하와이에서 이승만이가 죽을 때 그렇게 고국에 가서 죽고 싶었는데, 못 갔다. 방해해가지고. 박정희가 못 오게 한 거예요, 65년도에. 박정희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 그 방송국에서 따집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박정희 집권 내내 이승만 기념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전두환 정권 때는 존재했는가? 노태우 때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승만이 되살아났는가? 1994년부터 되살아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YS 정권 때부터예요.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반공주의자들이 굳이 이승만까지 끌어들일 필요 없어. 우리 세상인데. 아, 이승만, 우리끼리 해먹기 바쁜데 무슨 뭐 이승만까지 끌어들여. 우리가 해도 다 반공주의 국가 돼 있고 한데. 1993년, 4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만난다고 합니다. 남북회담을 선언을 해요. 93년 말에. 아, 그랬나요? 예, 그래서 94년도 7월에 만나기로 합니다. 만나기 20일 전에 죽죠, 김일성. 맞아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근데, 93년부터 반공 세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다 우리 세상인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세상인데 YS도 뭐 우리 편에 생각했겠죠. 반공주의자들이.
근데 갑자기 YS가 김일성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건데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 뭡니까 이제 이게 뭐 곰팡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습기와 어두컴컴한 습기 그 다음에 약간 온도거든요. 근데 그 곰팡이 없애는 가장 좋은 이유는 락스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환기시키고 물기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예, 직접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곰팡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존재 근거는 반공체제 분단체제예요. 반공체제 분단체제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건 난리가 난 겁니다.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철승이에요. 이철승. 아, 그랬어요? 네. 이철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반공주의자들이 너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좀 나이브했다. 너무 좀 편하게 살았다. 이제 우리도 깃발 두고 거리로 나가야 된다. 우리도 잡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국논단, 이동형에. 네, 그리고 우리 결집해야 돼. 조직 만들어야 된다. 예, 예. 과거에다 우리가 그냥 위아도 월드고 하나니까 그냥 이제는 조직 만들어야 된다. 조직 만들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시작한 게 조선일보와 결탁한 게 바로 전시회. 광복. 저기 50주년 전시회 이름하여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즉 이승만과 건국이죠. 이철승과 조선일보 작품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94년에 시작된 것이니까 이승만 기념 사업은 이제 30년 된 거죠. 누리하이트는 그때부터 잉태가 된 거예요. 아, 잉태가 된 거구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 사업 누리하이트를 최근에 몇 년으로 보면 안 되고 그때부터 봐야 되고 결국 뭡니까? 분단 체제에 대한 확고한 그 확립을 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통일 반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이승만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외에서 잘했어요? 잘했으면 탄핵 안 당했죠. 이제 1919년도에 다 역사가 미화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예, 1919년도에 두 가지 큰 독립운동 그룹이 있었어요. 이동령을 비롯한 그 시베리아 그렇죠. 에서 독립운동 하던 그룹 총소매에서 하던 그룹 야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우리나라 땅인데 러시아도 혁명도 했고 러시아에서 지원해 준대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우리 땅을 수복하자. 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고 저기 연해주 노령 중심으로 그다음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것들 하되 일단은 외교론으로 한번 해보자. 외교론으로 상해에 만들어진 거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다가 임시정부를 만들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해에다 만들 것인가, 블라디보스토크 할 것인가. 만약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면 달라졌겠죠. 네, 무장투쟁 중심을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할 생각은 이제 외교론이었기 때문에 세계 외교의 중심이고 또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독립군 임시정부 그 건물을 그 운영할 수 있는 프랑스 조계에다가 이제 임시정부가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기호파들이 또 중심이 됐거든요. 기호파, 서북파. 네. 기호파의 중심이 이동령. 네. 또 마찬가지로 그 같은 기호파 출신인 이승만. 네. 그리고 외교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이승만이가 대통령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탄핵 당했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탄핵 이뤄야 이승만이. 그러니까 19년도에 와서 해봤더니, 아니,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라리 서재필 데리고 올 이런 말도 나와요. 차라리 서재필 데리고 올 걸. 어쨌든 이승만 데리고 왔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929년도에 탄핵 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 하죠. 오죽하면 탄핵 당해. 오죽하면. 오죽하면 탄핵 당했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어쩌어쩌해가지고 해방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살려낸 것은 미 군정이라고 보는데. 아니, 독립운동 자금 문제도 좀 있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말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박용만 선생, 어떻게 보면 박용만 선생이 하와이에서 독립군 기지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박용만 선생보다는 이승만이 사실은 좀 먹히는 스펙이죠. 스펙 자체가. 뭐 플린스턴, 뭐 하버드, 뭐 이런 거니까. 또 왠지 좀 뭐, 내가 말이 박용만은 미국 외교 전문가, 박용만은 미국 정치에 만나지도 못해. 나는 뭐, 누구도 알고, 옛날 최민식 하던 말, 내가 말이야, 뭐, 상원 의원 누구도 알고 하니까, 또, 우리 그 당시 동포들이 속은 거죠. 그래, 그 이승만을 다시 만들어왔고, 자기네들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반공 세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홀때 봤던 이승만이가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왜 저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왜 박정희 이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널리 앞으로 말하고 다닐 겁니다. 그 친일 인명사전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하셨죠. 네네. 근데 지금 누굽니까? 김영성 독립 기념관장이 네. 친일 인명사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있다. 네. 아,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친일명 사전 지금 구입 문의가 좀 세도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잘 팔려요. 친일명 사전 어플리케이션도 있거든요. 뭐 종이책은 30만 원이니까 사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 앱에 만 원이면 사니까요. 꼭 보세요. 앱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네. 일인데 친일 인명사전은 사전이거든요. 인사이클로피디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이클로피디아 사전은 평전이 아니에요. 친일 인명 평전이 아니고 친일 인명 사전입니다. 있는 사실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네. 친일 인명 사전에는 네. 위사 여구가 없어요. 형용사가 없어요. 비분관계 이런 게 없거든요. 극악한 친일했다, 뭐 천인 공노한 친일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1948년 매달 며칠 뭐 어떤 뭐 총독부 무슨 단체에서 예. 주최한 행사를 육하 원칙에 따라 했다. 예. 너무 드라이해서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는 사전이기 때문에 평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오류라고 하는 것은 혹시 3월 17일인데 3월 16일 썼다든지 이런 오류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류들을 알려주시면 교정하면 되는 거죠. 교정하면 되는 거죠. 뭐 음력을 양력으로 잘못 썼다든지 교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용 자체 이승 그 김영석 씨가 말하는 김성수, 안익태, 뭐 백선엽 세 명 얘기하던데 그 세 명 내용 읽어보시고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 알려주시고 우리는 평전이 아니라 사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오류가 있었다면 2009년도에 박정희 아들 박지만이가 소송 냈거든요. 아. 대법 판결까지 다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대요. 왜? 오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인명사전에 들어간 건 싫다는 거죠.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이라는 레토릭이 찍히는 게 싫다 이 얘기죠. 근데 그 행위가 어떤 사람은 근데 친일 인명사전 4,389명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요. 가나다 순으로. A급 친일파, B급 이렇게 이런 분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판단은 시민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객관적 역사적 사실만 올려놨구만. 네. 뭐 1급 친일파, 2급 친일파, 3급 친일파, 새끼 친일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나다 순 소통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오류가 있다고 하면 무슨 오류가 있는지 혹시 오탈자를 찾으셨으면 네. 알려주시면 교정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자 이렇게 거의 친일 총독 정권 같은데 네. 윤석열 정부 네. 그리고 이제 이 독립운동 세력과 지금 완전히 한판 네, 승부가 네,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은 그 한국의 그 기득권 세력, 친미적인, 친일적인, 혐중, 그 다음에 통일을 반대하는 그 큰 기득권에 올려져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네. 이 큰 그룹들은 기본이 이런 생각이에요. 아, 지금이 좋지 않아. 막 동맹 좋지 않아? 한국, 미국, 일본 동맹으로 살지 뭐. 무슨 통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지 그런 사람들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어차피 3년 이후에 정권을 뺏기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밀어가면 밀어보자. 일본 구구가 해줄까 했더니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독도도 그래. 영역권 네. 안 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독도에 굳이 뭐 맨날 전광태 노래 부르고 뭐 홀로알이랑 노래 왜 불러. 그냥 같이 일본하고 공동으로 관광 섬을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일본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는 겁니다. 저항감은 커녕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친일파의 DNA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관이에요. 정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을 우리가 준수해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 임시정부 법통 계승해라. 독립전선 계승해라. 두 번째, 불의한과 민주이념 계승해라. 민주주의 계승해라 하는 거죠. 이승만 기념하라는 말 없습니다. 세 번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지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 공무원이라도. 헌법 정신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세력이 계속해서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네. 가만히 있겠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 뭐 진보당 정의당 지지하는 것보다는 저는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당을 지지합니다. 네. 독립 정신, 민주 정신, 평화 통일 정신을 지향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아마 이 싸움을 이제 이겼다고 보는 것이 아 이겼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최순실의 태블로 시작한 이제 국정농단이 결국 국정농단 했을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박근혜는요. 역사를 건드리면 망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얌전한 분들이 역사학자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지금 교수들이 들고 나왔어요. 맞아요. 예. 왜냐면 본인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정반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교사들도 들고 나왔던데. 교사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다시 불붙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에 검정 교과서가 나오는데 아마 뉴라이트 새리게 만든 교과서도 아마 어떤 출판사일지 알 수 없어요. 교학사 아니에요? 이건? 지난번엔 교학사였는데 지금 교학사 아닐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어떤 민간 출판사 이름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 나오면 그게 또 이제 김영석 싸움과 더불어 이제 2라운드가 되는 건데 그때 또 우리 국민들이 채택을 안 하는 운동을 또 할 겁니다. 당연하지.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거, 민주주의 훈련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 교과서 채택 안 하는 훈련, 그 다음에 2년 후에 지자체 선거에서 국힘을 찍지 않은 훈련, 그냥 쭉 될 겁니다. 아. 오히려 정권 몰락이에요. 네. 국민의힘의 직업 정치인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홍범도 흉상 괜히 이전하려고 했다가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 개판됐어요. 지는 바람에 총선 졌다고 보는 건데 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들, 국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절부절인데 대통령은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대통령 연임제도 아니고 5년은 끝나는 거고 하면 되는 거고 자기도 같은 생각이니까 뭐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되든 관심 없는 거고 한동이 되는 것도 싫고 이재명이 되는 것도 싫으니까 난 관심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힘이 안절부절입니다. 아마 올해 말에 네. 또는 내년에는 국힘 내에서 아마 균열이 생길 거고 그 균열은 아마 탄핵으로 이어질 겁니다. 아마 이 부족한 8석인가요? 7석인가요? 이것을 말하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올 겁니다. 예. 박근혜도 역사 교과서 때문에 안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게 네. 기본적인 게 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실장 요즘 고생 많으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방학진 실장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변희재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8.15 광복절 잘 보내셨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8.15 하면요, 원래 보수 단체들이 가장 집회를 크게 하는 데인데 제가 뭐 한 2년 이상 이제 어쩌면 이제 진보 촛불 진영 활동하다 보니까 뭐 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8.15 특행을 집에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어제 KBS가 0시에 광복절 0시에 김이가요를 내보내고 김원호 입은 일본 여성과 미군 장교의 뭐 연애단 그게 이제 나비 부인 오페라. 예, 오페라인데 글쎄 뜻은 납득이 안 돼가지고 막 편성 실수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왜냐면 편성 실수랑 있을 수가 없죠. 이미 편성을 다 기획했었는데 8.15 때 이른바 나비 부인을 올린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이미 그 김원호의 기회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의도인지. 이게 근데 한국의 보수 세력, 올드라이트, 뉴라이트 말고요. 올드라이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의 일본 총독 세력 같은데 이런 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뉴 올드는 약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은 광복회 이종찬 회장과 전체 보수와의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이제 시각차 가지고 좀 갈등이 있는데 그거 더 뛰어넘는 판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회장을 이종찬 임명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편의 독립기념관장을 김영석을 임명하면서 완전히 이건 뭐 물과 기름을 같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윤석열의 생각은 뭐냐? 이제 이게 양쪽에서 윤석열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광복회 쪽도 물어보고, 뭐냐, 그럼 도대체 네 생각은. 보수 쪽도 당신 뭐냐. 양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심각한 상황? 이걸 정돈을 못해주면 윤석열이 어느 세력 하나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정돈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렵죠. 김영석 사태는 자기 인사권이라고. 네, 어렵죠. 그리고 이미 정돈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고민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과거사나 현대사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지금 이 친일 외교를 한다고 보진 않아요. 아, 그럼요? 애초에 이거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고, 친일 외교는 그냥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지, 늘 원래 범사라는 사람들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잖아요. 그냥 강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일본에 그냥 기어다닐 뿐이지, 과거 현대사 문제로 일본한테 기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념 논쟁, 민족 문제, 또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휩싸여버렸죠. 지금 그걸 이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이종찬 회장이나 올드라이트나 자기 나름대로의 이념과 이 역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당신 뭐냐고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내가 자리 줬으면 너희들 열심히 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분은 이념이 중요하다고 막 떠들어댔거든요. 그렇지. 네, 네. 그래가지고 이념 전쟁을 벌여왔던 사람인데 자기한테 요구받으니까 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냐. 완전히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분은. 이종찬 회장은 원래 그 저거였잖아요. 저 누구야. 이종철 회장은 좀 과거 멘토였잖아. 과거... 윤석열의 멘토 처음에 이철우 교수하고 이제 친구고 윤석열이 네, 이철우 네. 교수의 부친이 이종찬인데 멘토인데 이제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 어제 유영아가 이제 맹공격을 했죠. 맹공격을 이종찬 회장 이종찬 회장에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왜 이제 이것까지 터지는데 당신 국보위하고 민정당 출신이 뭘 애국지사처럼 까부냐 그러는데 이야. 나는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아니 그러면 지금 저 당 지금 하도 당명이 많이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그럼 저 민정당하고 다른 당이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당들하고 전부 다? 그럼 언제부터 저 당이 민정당 세력을 지금 배척을 했어? 이제 여기까지 맞물려져가지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로 국민의힘 일부 사람들이 막 이종찬을 공격하더라고. 네. 어? 이종찬을 공격하는데 왜 공격하는 거야? 민정당 출신이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다 자가당착이야. 아니 왜 공격하는 거예요? 왜 강복 회장을? 뭐 강복이 뭐 자기 뭐 이념 안 맞는다 그러는데 나 딴 걸 떠나서 국힘이 민정당 출신이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종찬 회장은 윤석열을 공격하는 정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니면 그분은 뭐 본인의 그 뭐 핏줄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렇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강복 회장 시켰잖아요. 이종찬 회장의 그 과거 일제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시켰습니까? 이거 다 알고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독립기념관장 앉혀놨으니 이거는 문 대통령한테 당연히 이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서 8.15 때 뭐 광복해서 뭐 정권 퇴진 시킨다고 난리쳤다면서요. 그래요. 윤석열 타도까지 나왔대. 그리고 이제 어제 태극기 집회 때 윤석열 퇴진 집회 나온 겁니다. 이제 반대로. 예. 태극기 집회 윤석열 퇴진 얘기가? 퇴진 얘기가 나온 거죠 어제. 예. 어제 굉장히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정광훈 세력도 모였고 여러 가지 모였는데 정광훈 세력 쪽은 아니고 이제 다른 작은 국본 집회에서 이제 윤석열 퇴진 얘기가 나왔죠. 왜 퇴진하라는 거예요? 이종찬 끼고 논다고 이제. 완전 끼어 샌드위치가 돼버렸죠. 예. 여기에 지금 폭탄 하나가 또 굴러다니는데 난 이게 간단치 않을 거라고 했는데 김구책이 나왔잖아요. 정한기? 네, 정한기 나왔는데 테러리스트라는 거. 이게 보수에서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는데 예.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는 이승만 우위 훨씬 먼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요구할 거예요. 이제 윤석열에게 요구할 건데 여기서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드라이트고 뉴라이트고 레프트고 대통령이 어쨌든 최소한의 이념 민족 문제에 정돈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 마음대로 갖다 썼다가 다 꺼버린 거죠. 그리고 그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는 역사 문제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원래. 윤석열의 한계가 왔구나. 그러니까 보수 이념적인 한계가 와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 원래 우리 변 대표님 모신 거는 언제입니까? 목요일 날 있었나요? 아 수요일 날 있었죠. 그 저 청문회. 예. 청문회에 있었는데 뭐 참고인으로 원래 나가신다고 하지 못 나가셨어요? 나가니 많이 상당한 논란이 있다가 뭐 이미 달려서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이 뭐 아주 세게 못 나오게 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승원 간사는 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저 부른다고까지 얘기해서 저하고 따로 연락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쪽에 좀 이제 젊은 개혁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용민 의원, 뭐 네. 장경태 의원인데 그냥 정청래 위원장이 그냥 짓밟아 버렸습니다. 못 나오게. 그래요. 그러면 그 결국 태비르 PC 사건인 문제인데 그 문제죠, 그 문제. 그거를 좀 더 중심적으로 바라보고요. 그 전에 국회 청문회에 있었던
그 나중에 이제 5시 반에 네. 누구죠? 저 증인 그 교도소 교수소 옆에 있었던 사람 정다은 씨. 정다은 씨가 오면서 좀 달라졌는데 만약에 정다은 씨 증인이 안 나왔으면 청문회가 좀 될 뻔했어요. 완전히 맹탕인데 근데 실제로 정다은 씨도 그 강진구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이 김영철과 장시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알고 있죠. 그게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청렴호사 참 답답했던 게 국힘당 의원들이 그 무상범이든 곽규택이든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니 그러면 장시호가 무슨 위증을 했다는 거냐? 이건 제가 몇 달 전부터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장시호가 어떤 위증을 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사 둘이 부적절한 관계 쳤다 이거죠. 쳐도 그거는 중범죄 아닙니다. 그건 억지로 직권남용 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장시호한테 탕수육을 사줬다 이런 부분들은 직권남용으로 벌금형 받을 수 있어도 검사체제까지 못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증이나 증거 조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제시 못했다고 국힘당 의원들이 막 조롱을 했죠. 아. 조롱을 하는 거죠. 네. 일단 그 관련 화면 보시면서 하나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이거... 처음에 네 아니고 장시호 관련해서 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는 그부터 좀 보여주시죠. 예.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오빠 이렇게 했어요. 오빠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오빠 이 김영철한테 오빠 전화번호 줬어. 그랬더니 김영철이 오케이. 이거 뭡니까? 그런데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 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임은정 검사님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적어도 딴 건 모르겠는데 검찰 구형이 선고 검찰 구형보다 대개는 법원 선고형이 낮은데 그렇죠. 법원 선고형보다 검찰 구형이 1년이나 실형이 낮게 나왔다는 건 플리바게닝이 심하게 되었다거나 협조가 잘 되었다거나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가 엿보이는 정황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우, 놓칠 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적당히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적당히 거래했고 화가 나죠. 장시호는 1년 6월 나올 줄 알았는데 김영철이 거짓말한 건지 법원 법정 구속까지 김영철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근데 판단해놓고 그날 밤 불러서 울고 불고 약 주고 먹이고 달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어떻게 알아요? 네, 요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제 입장도 그래요.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빠라고 이제 알고 지낸 것처럼 이제 정황이 충분하죠 문자로. 근데 그게 다예요. 네. 근데 나중에 국힘당이 오빠랑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래서 둘이서 무슨 잘못했다는 거냐. 아까 계속 반복될 텐데 위증한 거나 증거 조작한 거 가져와라 이렇게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국힘에서. 아, 그래요? 그걸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도 얘기 못했다는 거죠. 이걸, 여기 대해서. 그 박은정 씨가 얘기한 게 이제 이재용 그 모에 외우게 했다라는 건데 그건 좀 다른가요? 저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박은정 의원이 얘기한 거. 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또 그 와중에 외웠고 질문지를 다 외웠다. 질문지를 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부부장님이 어제 했던 대로 해달라. 여기 부부장은 박주성 검사입니다. 아, 지금 계속 이 출정 기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날은 장시호 증인이 법정 구속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피고인 이재용이 법정에 나왔어요. 재판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장시호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검사실에 불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감이 몇 시에 됐는가, 장시호. 그거를 구치소에 계속 물어봤는데 구치소에서 답을 안 해요. 자, 이거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관련해서 모의 위증을 4주 받았다, 장시호가. 그렇지. 검사로부터.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자, 저 정황은 이미 뉴탐사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 제가 자꾸 문제제기하는 거는 그 날짜가 있어요. 장시호가 구속되고 3, 4일 뒤에 이재용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록을 확보해서 딱 보면 알아요. 아. 장시호가 그럼 뭘 위증을 했는지. 아. 저만 해도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조사 안 했습니까?
저렇게 정황이 있다. 야, 이준규 사에서 그러면은 3일 뒤에 결국 장시호가 검사가 시킨 대로 외워서 이렇게 위증한 거 아니냐로 가야 되는데 이걸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땐 고의적으로 안 한 겁니다. 그 녹취록이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다 있죠. 다 있죠. 아니, 다 있고 이거는 또 이 보수에서 변호사들 그 기자들이 이 책으로 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장시호가 어느 정도 위증했는지가 대충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 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 지금 이재용 쪽에서는 반발하지 않았냐 장시호 위증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청래가 다 막은 겁니다. 이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 국힘에서 진짜 이제 마지막에 떠들어요. 당신들 말대로 장시호가 그렇게 위증을 했다면은 박근혜가 모함당했다는 얘기고 그럼 박근혜가 재심 청구할 거 아니냐. 박근혜가 재심 청구하면 당신들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민주당 애들 다 꿀먹은 먹으리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구체적으로 이재용이나 박근혜에 대해 위증한 거를 얘기하면은 박근혜가 재심할 거 아니냐 이 말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검찰의 범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후준미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박근혜가 만약에 모함당해서 재심을 청구하면 누구랑 싸우게 됩니까?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 한동훈과 싸울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왜 거기에 겁을 먹습니까? 민주당이 수사했어요? 민주당이 수사할 때만 같이 공모해가지고 조작했습니까? 박근혜는 싸운다면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재심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누군가 하나는 얘기했어야지. 박근혜 씨 재심하려면 재심해라. 다 윤석열이 조사한 거 아니냐. 재심 청구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얘기하면 되는 거를 바짝 겁먹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박근혜나 이재용이나 심지어 태블릿 조작 같은 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정청래가 단속하고. 그러니까 계속 조롱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촛불혁명하고 태블릿 PC라든가 그 장시호의 위증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이제 몇번 얘기했지. 태극기 촛불 집회만 우리가 2년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은 정식으로 끝난 거고 언제 촛불 들고 누가 수사 조작하라 그랬냐 조작하고는 잡아내는 게 촛불 정신 아니냐 이 정리가 끝냈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그걸 모르고 박근혜에 대해서 잘못 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바짝 겁먹고 김영철한테 다 면제부 준 거죠 뭐 이러면 아니 촛불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촛불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게 태블릿 조작 사건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태블릿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 가지 국민의 폭발, 국민 주권, 국민 주인 이 속에서의 과거의 그 반민주적 정권을 몰아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 모든 거는 사실상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은 정당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박근혜가 물러나서 억울하다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한테 같이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끝난 건데. 그 탄핵은 정당하다고 변대표님도 생각하시죠? 이미 그건 왜냐하면은 박근혜 자체가 이미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당하다 얘기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가 만약 재심한다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부당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면 되는데 민주당이 왜 거기에 건방지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촛불을 완전 잘못 해석한 게 촛불이 민주당 집권하라고 해먹으라고 마음껏 해먹으라고 든 게 아니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고 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가 조작된 게 드러났어. 근데 민주당이 촛불을 팔아가지고 수사 조작된 걸 은폐해버려? 그럼 민주당도 촛불로 인해서 심판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이 내용이 알려져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조작 범죄에 민주당이 공모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그럼 이제 그 정다운 그 장면 한번 보고 또 좀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예. 예, 검사실에서 생일 파티했다는 거, 이게 장시호 씨가 구속 기간이었다는 거죠?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장시호 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그리고 2017년 12월에 법정 구속되어서 2018년 11월까지인데 네. 이게 어느 때 정도였습니까? 그게 17년도 그 말 이후일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들 생일이 2월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2018년 제가. 2월 정도였기 네, 때문에 네. 그때를 기억하고요. 자, 요건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제가 하나 팩트를 체크해드리면요. 네. 2018년 2월이 장시호 생일이었고, 2017년 12월에 장시호가 구속되니까, 3개월 만에 검찰에 출정을 해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김영철은 이걸 뭐라고 해명하냐면은, 장시호는 재구속된 이후로 특검에 출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특검을 안 갔기 때문에 저런 거 할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거짓말한 거구나. 자, 특검은요, 2017년 3월에 활동이 종료됩니다. 아, 예. 1년 전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특검이 하던 거를 모두 중앙지검이 인수해서 실제로 박근혜 구속 기소는 중앙지검이 했어요. 네. 모든 이제 공소유지를 사실상 특검이 이제 소수 인력만 남아하고 다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장시호가 17번 출정을 했는데 그 뒤로 중앙지검으로 다 출정한 겁니다. 예. 중앙지검에서 했겠죠, 당연히. 특검 사무실은 폐쇄가 됐는데. 이 간단한 걸 가지고 거짓말로 지금 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아. 자, 그럼 하여튼 이제 본래는 우리 창구인, 김승원 의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변희재 대표께서 창구인으로 채택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정계적으로. 예.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준비하신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저, 몇 가지만 제가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좀 보여주시죠. 저, 증거 조작이랑 위증을 구체적으로 청문회 때 짚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갔으면 이거 바로 꺼냈죠, 이거. 예, 보여주세요. 이거 예. 지금 이 크게, 화면 크게요, 예. 차분히 PC를 특검 제4팀, 김영철, 한동훈, 윤석열 제4팀이 입수를 했으면은 예. 포렌식을 합니다, 입수한 다음에. 그러면 태블릿 PC는 밀봉을 해서 캐비넷 안에 넣어놔야 되고요. 네. 밀봉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요. 이거를 뜯어서 다시 열려면은 밀봉한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 조사한 IT 기기는 철저하게 봉인돼서 보관해야 되지 열고 뭐 키우고 이러면 안 되는데 20일이 지난 뒤에 이 태블릿 PC가 켜졌고 요 사람이 찍혔습니다. 이 사진이. 이 특검의 수사관으로 파악되는데 이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키우면 안 되는 거 킨 겁니다. 이거. 아. 거기다가 실수로 자기가 찍혀버려서 사진을 삭제했지만 저희가 복원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검제 4팀이니까 내가 네.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강백신한테 네. 수차례 얘 누군지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도 밝히라 그랬어요, 재판부도. 아직까지 못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조작의 실무자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이거를 보여주고 설명했을 때 국회의원들 포함, 국힘당 포함 국민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하겠어요. 이 사람이 조작했네. 창고인 자유 나가시면 보여주려고 네, 했던 자료, 자료죠. 다 준비했고 이미 법사에 넘겨줬죠, 이거. 나 이거 내가 틀렸다고. 예. 근데 제가 안 나가도요, 네. 그 중에 누구 하나가 했었으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일부러 안 한 거죠, 이거를.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건 뭐냐면. 네, 좀 크게 키워주세요. 자, 예. 장수가 제출했다는 건 태블릿 PC는 지문을 통해서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밀 패턴이. 그렇겠죠. 예,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 그 지문이 누구 건지 보면 실사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문 등록된 걸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아까 그 얼굴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수사관인가 보죠. 수사관인가? 그 사람이 켜서 이거를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미 실사용자를 조작하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록에다 잡혔어요, 삭제했던 기록에. 다만, 이게 복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정밀한 이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지웠기 때문에, 복원이 안 돼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문자 삭제했다 그러잖아요. 네. 다 복원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전문가가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예. 이건 뭡니까? 저거야 저거 ADB 프로그램. 아주 크게. 자 이거는 수사 때 쓰면 안 되고 프로그램을 짤 때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면은 기록이 안 남아요. 근데 무슨 검찰청에서 무슨 뭐 소프트웨어 만듭니까? ADB를 갖다 썼어요. ADB를 써가지고 기록이 안 남게 증거들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에서는 ADB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 조작이다. 다 체포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절대 검찰이 쓰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써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자료 있나요? 이게 단가요? 있을 겁니다, 아마. 아, 예. 자, 아까 그 지문 설정은 빼버리고요. 총 3번에 걸쳐서 비밀 패턴을 조작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L자를 박아놓습니다, 자기들. 아, 그게 또 핵심이죠. 예, L자를 그냥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자기들. 이렇게 된 거. 결국 이제 변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나가 사시려고 했던 이유는 예. 그, 결국 윤석열 국정사팀이 그 특수부 검찰 출신들이 이런 조작과 증거에 능한 수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그래서 위증도 교사하고 이거 장시호가 가져왔잖아요. 그럼 장시호한테 조작을 시킨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계속 국힘이 요구했잖아요. 구체적인 가져와라. 원래 이거를 준비했었지. 김승만 간사하고 저하고. 이걸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건 뭐죠?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 태블릿 PC의 번호의 끝번호가 9233입니다. 네. 근데 9233이라는 끝번호를 쓰는 사람이 최서원이 아니고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모씨가 10년 전부터 9233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태블릿은 그 안모비서가 가서 개통을 했고 LTE 나눠쓰기라는 게 있어요. 양 데이터를 태블릿과
이 스마트폰 두 개를 나눠서 요금을 할인하는 건데 예, 예, 예. 저 안무비서가 그거를 등록합니다. 태블릿과 자기 핸드폰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유유상상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은 저것만 봐도 누굴 겁니까? 안무비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특검을 확인해 놓고 감춰버립니다. 저거 숨겨버려요,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변 대표님이 이걸 국회에 가서 청문회 때 얘기했던 이유는 이렇게 윤석열 국정사팀이 증거를 조작하고 뭐 이러한 짓거리를 했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재명부터 해서 네. 이화영 무지사 최근에 하여튼 그 뭐 김영철이 그거에 대한 원류를 지적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장수하고 맨날 호텔 가서 놀고 김영철하고 그 목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같이 증거 조작하고 위증교사를 하려고 그렇게 만난 거다 그래서 딱 떨어지잖아요 저게 나오면. 그렇지. 그리고 저거를 이제 태블릿 PC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장수호가 얘기한 거랑 포렌식 기록이랑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법원이 판결문에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박아놨거든요. 네, 그 기사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기사, 예, 예, 예. 아니, 그, 그 법원 판결이죠. 그, 강진구 기자가 마지막 가서 제가 그거를 강진구 기자한테 줬죠. 이거 법원 판결 전문에 나와요. 모든 증언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위증한 거 사례 내봐라 그랬을 때, 이거 들으면 되거든요. 이걸 아무도 안 드는 거야,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들었죠. 결국 나중에는. 강진구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참 알맹이 빠진 청문회가 돼버린 겁니다. 위증하고 조작을 사례 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단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다 알려줬는데 박근혜 무슨 뭐 탄핵 문제 있으니까 다 덮어버리자. 나는 그럴 바에 김영철 탄핵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무서우면은 김영철과 장시호가 위증하고 조작한 게 드러나면은 박근혜가 재심하면 큰일 났다. 아니 탄핵을 하지 말던지 그러면은 탄핵을 해놓고 증거를 다 감춰버려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에 안 나오면요. 증거 조작과 위증의 사례를 제시 못하면요. 김영철 탄핵은 기각당합니다. 헌재 가서. 예, 탄핵 안 하는 게 나아요, 저거는. 네. 아까 말한 대로 예. 장수한테 탕수육 사주고 심지어 불금 내렸다 그래도 중대범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검사 윤리의 위반일 뿐이지. 그렇지. 중범죄 탄핵은 중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기 싫으면은 그냥 김영철한테 사과하고 저는 접으라는 거예요, 탄핵 그냥. 좀 뭐 바뀌지 않겠어요?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내부에서도 뭐 김승원 의원도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다 준비했는데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리고 외부에서도 알려졌고 지금 국회 청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 다시 불러라. 아, 그래요? 청문회가 안 되면 국정감사 때 불러라 해가지고 보니까. 국정감사가 있구나. 이거 전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한동훈 그거 좀 해달라 없애달라는 건데 그 사람들의 범죄를 민주당이 은폐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분노가 크겠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으로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은 이 문제에 장경태 의원이나 다 장경태 의원도 다 준비를 했었는데 못하게 막은 거죠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면 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죠. 한동훈도 이제 정치적 파트너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은 뭐 지금도 그 주장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10월 위기설이다. 그 위기설을 딴 게 아니라 뭐 법원이 이제 뭐 정리할 거다. 이제 그것만 계속 이제 자기들이 잘하는 거. 네. 검찰하고 법원 움직여서 협박하는 거지. 그걸로 물고 늘어지겠지, 한동훈은. 그래서 저는 이 검사 탄핵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법원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표 또 수사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 화폐 발행 가지고 이거는 뭐 5년 내내 수사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검사들에 대해서 반격을 성공시켰어야 되는데 김용철 지금 검사 탄핵을 지금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무기를 하나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원래 이 대표가 이거 확실히 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몇 번은 얘기했었고 제가 전에 듣기는 김승원 간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제 책까지 주면서 승낙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잠깐 이 대표가 밖에 있을 때 법사위의 그 한마디로 그 기득권 세력들 정청래 박지원 등이 막아버린 건데 문제는 그 피해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한다는 거죠. 검사하고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정청래 박지원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기를 뺏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한동훈과 이 검찰의 공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사 탄핵을 성공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동훈은요 마치 윤석열하고 엄청나게 차별할 것처럼 사기쳐서 당대표 된 다음에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예.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한동훈이. 아니 그래서 저도 어제 누굴 만났더니 그 보수층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윤석열 그치 나쁜 놈이야. 이제는 우리 한동훈밖에 없어. 이런 데는 거야. 아니 근데 뭐 한동훈이가 지금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 검찰하고 해서 괴롭히는 거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아마. 딴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지금 걸러 들어야 된다. 아, 네. 변희재 대표님 얘기를 걸러 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하여튼 좀 뭔가 그 청문회는 뭔가 좀 그랬습니다. 네. 아, 신규 회원 네, 30초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여기 채팅방에서 예. 다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간에 비난하고 그런 거는 우리 채팅방에서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8월 광복절날 다음 날 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뽑히는데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 저희들 같이 좀 알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우리 민정문제연구소 방학실장께서 나오셔서 이승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변희재 대표가 자신이 참고인으로서 김현철 탄핵 청문회에 나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전적으로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옆에 그 더 착한 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걸 들어보니까 착한 봄이 예. 민주적 유튜브 쪽에 많이 후원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컨설팅 회사라 그러는데 예 여러분들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쉬시고요. 월요일날 김태영 소장과 또 뉴스브리핑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